가만 보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왕노릇 하려는 자가 있는데 그 왕자 위에다가 촛불 불꽃 하나를 얹어놓으면 주인 주자가 됩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의 역사를 한번 시더듬어 보겠습니다. 염봉 돌아들고 이시하냥 능극시 삼각산이 봉하고 봉왕이 생겼구나 봉왕 눌러 대벌지 대벌 앞에 육조로다 조선 왕조 건국 이래 200년을 잘 사는데 1592년 외놈들 쳐들어오니 위대한 우리 백성 팽이 들고 낫 들고 박재우 김동정 이순신 도와가며 바다는 한산대첩 진주는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물둘몸 명량대첩 목숨을 바쳐가며 외놈들 물리치니 장하다 우리 백성 이 나라를 구했구나 1894년 제포국민 보국안 및 죽창을 높이 들고 동학군 일어나고 1909년에는 대한우군 참모중장 안중근 총을 들어 이등방문 처단하고 3.1운동 일어나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이봉창 폭탄으거 윤봉길 폭탄으거 의열단 무장투쟁 광복군 대일항쟁 위대한 우리 백성 해방을 맞았구나 대한민국 생긴 뒤에 어찌어찌 싸웠나 이승만 독재정권 4.19로 몰아내고 박정희 독재정권 김재규가 끝을 내고 반란주범 학살주범 전두환이 노태우 때 5.18 광주시민 피 흘려 항거하고 박종철 희생하고 이한열 목숨 바쳐 유월항쟁 일어나서 군사독재 청산하고 민주정부 10년 지나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광우병의 촛불 FTA 촛불 용산참사 촛불 이망버스 촛불 부정선거 촛불 세월호 참사 촛불 국정교과서 촛불 위안부 합의 촛불 백남기 촛불 국정농단 촛불 촛불을 높이 들어 범죄집단 버렸구나 민주정부 세운 후에 멋살살까 허였더니 당두구역 윤석열 집권한 8달에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모두 다 무너지니 집무실은 개판 저녁이면 술판 소를 잡아 굿판 범죄자는 살판 완장차고 깽판 국방안보 난장판 나쁜 놈들 신남 국민의힘 아사리판 서민들 죽을판 이러다가 망할판 그러나 민주시민 가만히 있을 소냐 촛불 들고 모여들어 이 나라를 구해보자 민주세력 힘을 모아 맹가산을 막는다 조중동으로 트는 액 MBC로 막아내고 기레기로 트는 액 뉴스타파로 막아내고 오세훈이로 트는 액 김어준으로 막아내고 감사원으로 드는 애 최강욱이 막아내고 한덕수로 드는 애 이탄희로 막아내고 한동훈이로 드는 애 강진구로 막아내고 바보 때문에 드는 애 그 시민이 다 막아낸다
안진걸이 막아내고 전광훈이로 드는 액 김용민이 막아내고 국방부로 드는 액 경호처로 드는 액 사성장군 장군인 김병주가 막아내고 매국노로 드는 액은 서울의 소리가 막고 악질검세로 드는 액 임은정이 막아내고 단자박사로 드는 액 서승만이 막아내고 줄리로 드는 애 안혜욱이 막고 김건희로 드는 애 윤석열로 드는 애 김건희 윤석열로 드는 애은 누가 막아내죠? 여기 모인 민주시민 촛불 들고 막아내자. 힘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아 키를 모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고난력이 오신 분 민주시민 촛불 좌절하지 않게 하고 희망을 불태워여 2023년 개묘년 올해에는 민주정부 다시 세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억강부야 대동세상 대평성대 만들어보자. 세상 천지 몹쓸 것과 잡기 잡신과 온갖 액과 살인랑은 저 용산 어둠에쯤 어느 놈에게 다 보내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는 명과 복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따갈따갈 붙으라고 소원 성취 발언이요.